제54회 경북도민체전이 오늘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9천여 명의 선수가 나흘간의 열전을 벌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만 경북도민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도체는 새천년 새시대 안동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9일까지 안동에서 열립니다. 올해가 경북도청 이전의 원년인 만큼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화합회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신도청을 상징하는 기와를 얹었고 좌우에는 날개 조형물을 배치해 도약과 비상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300만이 하나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경북시대를 보고자 합니다.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 선수와 임원 등 2만 5천여 명이 참가해 시부 26개, 군부 15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됩니다. 안동에서는 29개 종목 가운데 23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고 수영과 사격은 문경, 사이클은 영주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축구와 배구 등 7개 종목이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북 도체가 안동에서 열리는 건 1981년과 91년, 2005년 이래 네 번째입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체전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도체에서는 승리의 양대산맥, 포항과 칠곡에 8연승과 5연승 도전을 막아서는 이변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